이 다음 경연에 올라오는 팀은요, 조금 더 뜻이 깊은 팀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할린 아리랑 합창단이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할린 그 아리랑 합창단은요,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할린에 저희가 80년 전에 강제 징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강제 징용이 됐던 1세대들과 그리고 2세대, 그의 2세대들이 바로 양주 율정마을에 영구 귀국을 해서, 자, 그 뜻깊은 그 모습의 무대를 바로 이곳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작품명이요, 사할린 아리랑입니다. 1990년대 사할린에서 아리랑 할머니로 유명한 정성혜 여사가 지어서 부른 곡인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제징용이 돼서 남편의 생사도 모르고 타국에 홀로 남겨진 아내가 아비 없이 남겨진 자식을 걱정하면서 부른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사할린 아리랑, 정말 뜻깊은 무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국에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2세분들이 영구 귀주를 하셔서, 네, 귀국하셔서 함께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주신 게 너무나도, 네, 뜻깊은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할린에서 우리의 한이 맺혀서 울려 퍼졌을 사할린 아리랑, 여러분들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할린 아리랑 합창단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이 사할린 아리랑의 많은 설움과 한이 느껴지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